아, 우리 엄마가 뭔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추운 날씨 오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에? 첫 번째는요, 엄마 이래 이제 뭐, 아이씨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둘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인연은 절대 아닌 인연.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인연.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결혼하면 절대 안 되고, 일부 종사, 전형적인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시다. 아저씨. 본인 아저씨는 일부 종사가 잘 절대 안 돼요. 이혼을 안 하면 밖에 여자를 두고 살아야 되고요. 여자를 만나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가정은 등을 쥐고 살아야 되고. 엄마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 눈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같이 안 삽니다. 맞지? 안 살아요. 날 버리고 갔어요. 이혼도 안 해주고. 이혼도 안 해주고 버리고 참 심포 더럽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정말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천성 자체가 사주는 괜찮으나 천성 자체가 조금은 사람이 외로운 사주를 지니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친정에 친정이라고 할게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친정의 부모하고의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든지 내가 성인이 돼서 이 외로운 사주 내가 어디 그늘막이 필요하고 내 가정이 필요해서 결혼을 했으나 사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 자체는 내가 젊은 시절에 기술을 배우고 배우지를 못했으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기술을 배워서 20대에 남 밑에서 일을 하고 30대에는 내 가게를 차려서 내 혼자서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본인은 결혼을 함으로써는 남편 걱정을 평생 해야 되고 남편 걱정이 끝나고 나면 자식 걱정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평생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악연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요. 지금 이제 노년 100세 세대 이 나이에 노년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환갑이 되고 나면 이제 노년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노년 그나마 본인의 조상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혼을 안 해주고 나가더라도 나간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편해요. 지금처럼 진작에 이렇게 이혼 서류로 정리하고 혼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그냥 내 업장을 하나 가지고 내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노년도 좋거든요, 엄마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연을 하루빨리 끊어내고요. 지금 이혼을 안 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뭐 법적으로 하든 뭘 하든 그는 연까지 맞아 다 끊어내고 지금부터라도 엄마 혼자서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면 괜찮습니다. 크게 내가 질병 때문에 100세 세대에 맞게끔 내가 살 명대로 다못 살고 이쪽이 잘못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크게 뭐가 부닥침이 있어서 가로막힘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조상에서 뭐 가로막아서 안 풀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엄마가 여러 가지 질문 궁금한 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하고의 연을 빨리 끊어라. 끊고 새 출발을 해라. 안 놔줘. 안 놔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집을 나가고 이렇게 부부로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이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하시라는 또 돈이 드니까 저는 거예요. 지금 앞이 캄캄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절절 뭐 인연을 끊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부부로서는 다시 이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고 엄마하고 잘 지낸다고 해갖고 부부로서 같이 가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가 내가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저를 뭐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도 자기가 뭐 생활 능력이 좀 있어서 애들하고 다 시집도 잘 보냈고 근데 한 2년 전부터 간 암이 와갖고 딸이 이식을 좀 해줬어요. 그래 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자기 울산 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아저씨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을 곱이 이제 죽다가 한번 살아나 보면요, 가장 먼저 행동의 변화가 뭐냐면요, 돈에 욕심을 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지가 않고 내가 이제 죽을 정도, 이제 죽을 나이가 내가 이제 명이 다 돼서 그는 죽을 시기가 다가오면 돈에 욕심은 내지는 않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병을 가지고 뭐 내 명에 대해서 명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돈만 챙겨요. 돈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기 몸만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일이 안 풀려도 아유 막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막상 어디 아프고 이러죠.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있지요. 좋은 거 묵고 병원 댕기고 오래 살라 합니다. 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해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무속인이 제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뭐가 막혀 있고 이러면 내가 도와준다지만 엄마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본인의 천성이거든요. 영적인 사주에서 가로막히면 내가 고쳐드릴 수 있어도 본인의 천성, 성격, 성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무수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독한 마음을,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다면 뭐라도 일은 하겠죠. 그러면서 엄마 인생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일하지, 거기다 이제 날씨까지 춥제. 서방이라는 사람은 집을 나와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이혼도 안 해줄제. 그렇다고 돈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은 엄마가 생각해서 몸으로서 될 일은 아니고요. 행동으로 직접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무속인은요, 이 무당은요,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쳐드릴 수도 있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정말 고쳐드리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자, 엄마 같은 사람 잡고 굿하면 다 된다. 뭐 미친 소리겠죠. 그래. 맞죠. 엄마 자체 성향이, 성격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아직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엄마 잡고 무슨 굿을 해요. 맞잖아요. 엄마가 묵고 살라고 하는 것마다 망해, 묵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 뭔가 이상해서 그거라도 풀기 위해서 무슨 뭘 하더라도. 그래서 엄마는 점집에 와서 내가 살아간 거, 내 엄마 살아온 세월을 갖다가 엄마 붙잡고 이야기하면 뭐 눈물밖에 더 흘리겠습니까? 맞죠? 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뭐라도 하세요. 근데 그동안 한 2년간 좀 예. 도와주신 분이 계셔요. 네. 예. 도와주든 오물이든 있죠. 이제는 의지하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남편도 남자도 다 없습니다. 다 없어. 자, 순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누가 경제적인 도움, 그게 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길게 보세요. 평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지금 조그만한 거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 편하게 산다지만 그 사람하고 만약에 떨어졌다, 연이 끊겼다, 그때 대해서 엄마 나이 더 먹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뭘 그러니까 해야 되지? 중요한 거 지금 생각에서 머물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어디 가서 뭘 할지 일도 안 해보고 막. 점집에 내가 무당이다 보니까는 점집에 오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순간에 다 말아먹고 사모님 소리 듣다가 다 말아먹고 나이 60 넘어서 병원 청소하러 다니고 빌딩 계단 청소하러 댕기고 파출부 댕기고 베이비시터 댕기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하겠어요. 평생은
평생을 파출부를 두고 지 음식 하나 못하는 양반이 나이 들어서 그거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뭐래도 해요. 내가 여기서 선생님 그럼 제가 뭘 하는 게 나을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내가 식당 가서 일해야겠다 뭐 어디 뭐 일하러 가야겠다 이는 마음 먹은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아, 엄마 사주에는 식당이 맞다. 식당 가서 일해라. 내가 백날 이야기한 뭐예요? 딴 데 가는데. 아,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딴 데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간암을 뭐 했다지만 저한테는 단명 사주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명대로 살아요. 아프면서도. 네. 아무튼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람 제외하고 본인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 말하는 게 뜬구름 없는 소리겠지만 엄마가 몸소 실천했을 가정하에 지금보다는 훨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말 안 했잖아요. 본인 보고.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요. 일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다.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또 일할 만큼 건강도 받쳐줘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엄마. 에?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